I was the black cat, I used to have bad luck. Now every girl wanna really matter that much. Cause I'm super genius. And see the freshman was cool. But now he's super genius. 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열나는 광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냄비 그릇이 들어왔습니다. 자, 라면 광고를 찍을 줄 알았는데 라면 냄비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아, 등 개 잘 먹는데? 어우, 야, 광고주님 등도 개 잘 먹네요. 다음에도 한번 더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놓지 않을게요. 자, 일단 이 라면 그릇은요, 라믈리의 냄비 그릇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라면을 넣기 위한 냄비고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냄비는 알루미늄 98%. 자, 일단 제가 보기는 했는데, 아, 광고주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광고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글 적어놔야 되는 게 국룰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또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개꿀! 잘 봐요. 이거 뭔 줄 알아요?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쏟아버리면 개꿀입니다. 네, 말도 안 돼. 네, 리액션 감사합니다. 일단은 디자인이 생각보다 되게 예쁩니다. 가끔씩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친구도 있으면 바로 모가리한테 때려줘.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물선이거든요? 이게 라면 두 그릇짜리, 그 다음에 이게 라면 한 그릇짜리 물선입니다. 우리가 물 조절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넣는 순간 선만 맞추면 바로 그냥 완벽하게 끓여진다. 물 조절 실패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다음입니다. 하이라이트 오브 하이라이트 오브 하이라이트. 바로 이게 나오죠. 짜잔. 찜기입니다. 찜기. 이게 여기에 올려도 피해를 안 준대요. 이 찜기를 라면 끓일 때 잠깐 넣어주면 가슴살과 달걀과 브로콜리, 파프리카가 삭삭 익는다. 열리는 순간 찜해서 여기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나옵니다. 반찬 그릇으로 사용도 할 수 있다. 진짜 좋은 건 설거지 거리가 안 나온다. 김치 담아놓고 엿다가 라면 덜어가지고 라면이랑 먹으면 개꿀 중 개꿀 중 개꿀. 설거지 거리가 안 나옵니다. 광고주님 괜찮은가요? 이거 가격은 카카오 커머스에서 34,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혹여라도 생각 있으신 분들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번 오질나게 먹어보겠습니다. 물을 때도 웨이트 잊지 않아야 돼요. 바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조봉지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바로 찜기를 넣어야 돼. 이 찜기를 넣어서 계속 끊어줍니다. 찜기로 이렇게 끓일 수 있다고? 전자레인지기도 아낄 수 있단 말이야? 정말 기가 막힌데? 광고주님 보고 계십니까? 와, 기가 막히는 어머지의 김치. 아, 근데 엄마, 광고주님이 기뻐하는 거는 설거지 거리를 더 만들면 안 돼. 뭔지 알지? 이 라면의 컨셉은 이거 하나로 그냥 음식을 끝내는 거.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오타가 나는 거. 어쩌고. 그러니까 내가 그건 알아서 할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와, 찜기! 와, 쪄지는 거 봐봐요. 나 꼬들면 좋으니까 그만! 와, 개쩐다, 진짜 잘 먹을게요. 와, 나 근데 이렇게 꼬들꼬들한 게 너무 좋아. 와, 면발 탱탱한 거 봐라. 기가 막힌다, 진짜. 와, 감사히 먹겠습니다.
2인치 올려서. 지렸다 진짜. 끝났어? 와. 일단 닭가슴살 하나 뜯으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케이. 몰라. 몰라. 딱 하나만 더 먹자. 와, 진짜 기가 막힌다. 라면 이렇게 넣고. 와. 아이고, 지금 운동하고 고구마 닭 먹는데 라면 맛있게 드시는 거 보세요. 제법 돌아버리겠습니다 하시는데.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아, 너무 맛있다. 아이, 또 끝났어. 그 사이 또 한 봉지가 끝났네. 이게 원래 라면이 처음에 먹는 것보다 여기 남아있는 거 먹을 때가 더 맛있거든요.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다섯 봉지가 이렇게 쉬운가? 아, 왜 가면 갈수록 라면을 먹어도 배가 하나도 안 부르지? 왜 가면 갈수록 배가 더 안 부르냐? 아 진짜 큰일 났다. 우리 세 봉지 먹으면 살짝 기분 좋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기분이 안 좋네. 아, 기분이 하나도 안 좋아. 이거 한 봉지 먹었을 때 기분이야. 아 미치겠네. 몰라! 턱걸이 보고 좀 마음을 진정시켜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또 할 때는 합니다.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고 진짜 볶음 만든다 그러면 진짜 볶음 만들 수 있어요. 몸이 작살나게 좋아가지고 정말 막 와 몸 개쩐다 이러는 사람보다 약간 몸도 좋은데 또 거기에 볶음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매력이 있을 수 있어요. 동질감도 느껴지고 좀 친근하기도 하고 진짜 동네 형 같은 느낌 안 듭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앞으로는 진짜 배부른 척 좀 해야겠다. 아 만약에 배부른 척 하면은 뒷배부름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사과 영상 올려야 되나? 끓는 점이 아주 훌륭하네요. 라면이 맛있죠? 라면 광고는 한 번도 안 들어왔죠? 뿌리면 맛없어. 김치라면 510칼로리야. 와, 나 이거 먹으면 2500칼로리 먹는 거야? 근데 맛있죠. 아, 다섯 봉지 끝났다. 아, 잠깐만, 우리 잠깐만 얘기를 좀 하자. 이거 진짜 뭐가 문제가 있어. 이거 진짜 큰일 났어. 나 진짜 운동 유튜버인데 이거 진짜 먹방 유튜버 되겠네. 일단은 아, 잠깐만 여기다 이거 싹 말아가지고 같이 먹으면 기가 막히겠다. 잠깐만 이거 싹 올려가지고 이거 한 번에 같이 먹는 거지. 와, 뭔가 약간 건강식 같지 않습니까? 파프리카에 김치, 닭가슴살 좋아. 아니 나 운동 유튜버라고. 아 저 뒤에 나라고. 저 뒤에 저예요 이거. 여러분들 근데 진짜 이거 여기서 밥까지는 안 돼. 왜냐면 여기서 밥까지 먹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와 진짜 정말 큰일 나.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밥 왜 이렇게 많아. 밥 조절 안 돼. 안 돼.
천만 진정하고 왜 이러는 거야? 어. 진정하고 진정 진정. 살알러지가 있어서 그런데 밥을 못 먹는데 한 입만 먹어달라고?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먹방 유튜버 지피티입니다. 아, 잠깐만 그러면은 유산소 한 4시간 정도 타고 1시간 자고 출근하면 되지. 아 괜찮아. 유산소 한 4시간 타고 1시간 자고 출근하면 되지. 덕분이에요. 내일 출근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4시간 유산소 타고 1시간 자고 출근하면 되지. 아니 괜찮아 뭐 어때. 밥 집어넣습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 라면 다섯 봉지에 밥 한 공기를 먹었고요. 감사하게 잘 먹었고 구독해주시고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상 운동하는 직장인 운동하는 먹방 유튜버 G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몰라.